자, 삼성전자가 5G 사업에 청신호를 켜고 있습니다. 무대를 넓히면서 영국과 미국에서도 5G 사업에 가시적인 성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. 과연 이것이 또 삼성전자의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삼성전자 이야기를 뭐 추가적으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5G와 관련해서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도 지금 이제 뭔가 성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네. 그렇습니다. 그럼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지난 이제 그 금요일이었죠. 그 5G 네트워크에 대한 장비 상용화를 이제 첫 성공을 했다라는 네.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뭐 영국의 이제 보다폰하고 같이 이제 5G 네트워크에 대한 상용화 신호 송출을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기존에 이제 요번에 이제 성공했었던 게 이제 오픈랜의 가상 서비스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존에는 이제 기지국을 이제 설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같은 통신 업체, 같은 통신 그 네. 저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일괄되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했다라고 보면 이번에 이제 오픈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그 통신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로 해서 하나로 엮는 그런 이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존 뭐 제품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효율성도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일단 보다폰 같은 경우에 기존에 화웨이와 이제 그 협업 관계였습니다.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화웨이 제품에 대한 이제 사용을 금지를 하면서 영국도 그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6월 달에 삼성전자와 5G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네.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화웨이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삼성전자가 그 관련 쪽으로 조금 더 뭐 시장에 좀 침투력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뭐 보다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유럽에서 지금 통신 서비스 1위 하는 업체고요. 또 네. 하나가 세계 21개국에서 지금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다폰에서 이번에 좋은 이제 그 성과를 뭐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국가에서도 5G 관련된 네트워크에 대한 수출을 좀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. 네. 또 하나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버라이즌에서 5G 그 중대역 서비스를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상용화를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. 버라이즌하고는 뭐 2000년 8월에 그 7조 8천억 이제 5G 통신 장비에 대한 이제 계약을 했는데요. 네. 그거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수혜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 이제 이 화웨이가 빠져나간 부분을 삼성전자가 오히려 수혜를 좀 입으면서 여기에 다시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, 그렇다면 이 5G 관련 사업이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그동안 최근에 5G 관련 종목들이 워낙 소외되어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모멘텀 받을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뭐 다른 사업, 반도체 사업부에 비해서는 상대 지금 좀 작은 네, 그런 규모다 보니까 하지만. 네, 뭐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은 을 미친다기보다는 일단 그 실적에 대한 이제 안정적인 개선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삼성전자보다 이제 5G 관련 주적으로 그러니까 장비 부품 쪽으로 조금 더 네네.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금일 같은 경우 뭐 다 지금 이제 지수에 대해 큰 폭으로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조금 이제 선방을 하고 있는 부분이 5G 관련 이제 기지국 관련 그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이제 올해 이제 삼성전자가 5G에 대한 그 뭐 설치가 이제 본격화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장비 업체들에 대한 수주도 보다 늘어날 수 있다. 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5G 관련된 뭐 장비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중에서 오픈랜 관련 쪽으로는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오픈랜 관련돼서 얘기 나오고 있는 종목은 이제 솔리드나 FR텍, 이노와이리스 뭐 이런 종목이고요. 그 외에 뭐 서진 시스템이나 뭐 RHFIC, KMW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삼성전자가 5G 관련 사업을 이제 글로벌리하게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그동안 잠자고 있던 5G 관련 종목들, 장비 관련 주들에 좀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, 좋은 이슈 소개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